다시 오늘 말씀 먼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말라기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레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중간에 예수께서 가차 나오시는 이 세례 요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지, 세례 요한이 레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중간에 넣지 않고 그냥 세례 요한이 레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율법을 그 손가락 끝으로 집대성한 데로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데로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단지 세례 요한이 레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만 전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이 성령의 모습에 대하여서 등장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성령은 똑같은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이 성령이 임재하는가? 이 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께서 오신 그 모습 자체가 종말이라는 이야기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고, 그 종말인 예수가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다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제자들에게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아, 우리가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감당하시는 예수께만 있는 이 이유는 오직 예수께서 진행시키는 이 말씀의 사역만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사역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때 세상에 회개의 세례를 그는 주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왜 주었느냐?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이제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한 종말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요한의 곁을 찾았을 때에 세례요한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는 자다. 이 임박한 진노의 모습에 너희들은 이 종말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를 못한다.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이 땅에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회개의 세례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주는 그 세례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종말이 다가옴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임재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의 모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로, 심판하실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회개의 세례의 모습은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사역을 권고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사역을 똑바로 다지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심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혀꼬이는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 번도 기도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에서 모든 것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자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간을 왜 살렸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어서 시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왜 굳이 다시 고치셨겠습니까? 생명 연장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조금 더 살으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서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각기 병들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의 율법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자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와 함께하지 못하는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알라는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그 병자의 고침의 모습을 성경에서 두루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를 그들이 보고 찾아왔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낫게 하소서. 예수가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가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너희들 확인을 받아라. 가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을 봤더니, 자기들이 나았습니다. 그 나음의 모습을 보고서, 10명 중에 9명은 지갈길로 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명,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보다 못한 이 이방인의 축에 끼어들어 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개만들 못한 인간들로 취급하는 그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다 나았는데요. 내가 이거 확인받은 거 아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 다 나았는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는 예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온 모습을 보고서, 야, 아홉은 어디 갔어? 내가 분명히 10명을 낫게 해서 보냈는데 아홉은 어디 갔어? 왜이한 사람만 내게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들을 끌고 가는 자리가 병이 나아져서 쌩쌩하고 잘 뛰어다니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예수께 돌아온 자에게 그 구원의 선포, 그를 절마다 확실하게 예수께서 살리시는지 이 육신의 살림이 아니라 그 영의 살림이 이 구원의 선포가 너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 이게 너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네가 내게 찾아오는 거, 내병 고침을 위해서 네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지 네가 나를 알고 내게 찾아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 내가 너를 고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살아남은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 한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살리신 자, 예수께서 고치신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살아있을까요? 하나님 곁에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은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네가 팔팔 뛰면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네 육신이 살아나는 그 모습이 정말 네가 무엇 때문에 산 자인지 네가 똑바로 알아서 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이고 네게 고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네가 나오는 그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예수 발 앞에 네가 네 머리를 조아리는 존재로 네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그때 너의 구원은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의 병고침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신유의 사역으로 네가 잘 나와서 7년에 8년에 뛰는 혼자 잘나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네가 진정 찾아야 돼. 네가 살아야 될 진정한 네 영의 생명을 네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임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육신이 나은 것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육신은 나을 수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10명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9명은 오지 않는 겁니다. 단한 사람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내 병의 나음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내게 어디를 고치시고자 원하시는 건지,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어디가 나음을 입어야 하는 자인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알 때, 그게 내가 온전히 성령이 임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성령이 온전히 전해진 자로서 이 성령이 내게 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병이 나아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셨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 본질의 목적이 무언지 알고 들어가셔야지, 단순히 그 겉껍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해서 그 일에 매달려 계시는 그 진정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쳤는데 9번 어디 갔느냐? 내가 그들에게 분명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모든 자에게 이 나음을 주었는데 왜내 앞에는 이한 명밖에 남지 않았느냐? 우리에게서 똑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들 속에 이 기적이든 이사든 표적이든 어떤 것이든 말씀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말씀이 하시는 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에 그 정확성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드러내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굳어져 밀접한 관계로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 성령이 나와 무엇으로 동일한 구조로 엮여져 있겠습니까? 예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이 자리에, 그 중심에, 그 중간에 온전히 나와 함께 되어져 있었을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모습은 그 필요에 정확하게 일치되어져서 도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정확하게 부합될 때에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말씀에서 계속 찾아보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만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개인의 필요성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성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될 때, 그 목적에 맞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필요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게 이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이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미리 정하신 자라는 말들이 나오겠지만, 그들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 그에게 이 목적이 부합될 때에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했을 때, 이 탄식이라는 말이 신음이란 말인데, 이 신음이 어떤 신음이냐?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이 땅에 생명을 만들어낼 때에 내는 신음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서 드러내는, 그 고통 중에서 나오는 그 절대절명의 소리가 이 성령이 내어놓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태어나는,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드디어 내 모양과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생명으로 내가 생명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강렬한 기쁨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소리이자,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만들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강렬한 고통 중에서 나오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제 나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기쁨의 자리고 기쁨의 소리이자 엄청난 고통의 소리고 엄청난 아픔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나의 좋음과 나의 나쁨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이 기도한다라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자리에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으로 그 기도의 자리가 드러나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드러내는 기쁨의 소리고 우리가 드러내는 고통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려지는 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억제하시는 자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누르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건 하나님의 목적성이 맞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의 욕심인 거야.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의 자랑인 거야.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온전히 너만을 위해서 지금 네가 부르짖고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로 돌려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 오늘은 기도가 잘 되던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잘 된 기도였는지 내가 내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는 내가 내 욕심만 잔뜩 부풀려놓고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한테 잔뜩 쏟아내놓고는 아 오늘은 기도가 참 잘 됐어. 과연 그게 하나님께 바른 기도인가요? 기도라는 건 내가 내 말을 하나님께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브레이크를 성령이 거시는 겁니다. 내게 탄식의 소리로 내 소리가 아닌 성령의 탄식의 소리로 그 생명을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의 소리로 내 기도의 자리를 내 신앙의 자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성령의 임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신다 이 간구하신다라는 말이 중보하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허리를 굽힌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굽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굽힌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최선의 일로 그가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모습이 순응하여지도록 일치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게 이 성령의 중재라는 겁니다. 내 기도나 우리 성도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임재하셔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 중보자로서 그 중재자로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목적성이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성이 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백성이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서 내 욕심을 가지고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성이 내 목적성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나는 내버려 쳐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의 자리는 항상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할 때 나는 계속해서 짓눌려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성령이 임한 그 예수의 기도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가 가는 것은 십자가 안 가고 싶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예수께서 자기 기도, 자기를 위해서 나 안 지고 싶어요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할 때 그래 나는 내 뜻대로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다고요. 왜?
창세 전부터 예수는 그 자리로 화해하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예정되어져 있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조차도 이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성에 맞도록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일치를 시켜버리신 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내 뜻과 내 모양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중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에 표현되는 그 이상의 너머로 넘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 종종 쓰죠. 내가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중보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말로서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그게 성령의 사역이지. 내가 내 입으로 드러나서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을 때 그건 이미 성령의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랑거리고, 내 기도에, 내 응답에, 내 모습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는 것은 미리 정하신 목적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협력한다, 이 합력한다라는 이 말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으로서 함께 단단히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심과 마찬가지로 이 합력한다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동일한 것으로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어떤 관계든 예수로 말미암아 꽁꽁 묶여져 있는, 절대 풀려지지 않는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이 일이 생겨나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능력이나 내 자랑이나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교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꽁꽁 예수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이 모든 자들의 내적 욕구를 끌어내어서 완성시키는 일을 합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욕구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욕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게이 예수님의 욕구라는 겁니다. 예수와 합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건들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가 이 자리에 채워져 있는 것이지, 세상에 힘입고 자랑하고 세상을 드러내는 자들의 모임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국회 국무총리가 2명이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어떻다라고 해도 그 교회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자리라면 국무총리가 아무리 많건 대통령이 아무리 그 교회에 다니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로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와 결합되어져서 그 예수가 완성시키는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에게 드러난 자리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서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이 선을 이룬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위치라는 겁니다. 이 예수와 협력하여서 이루는 그 선의 자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나의 위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나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지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놓여지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 성도들이 절대 교회에서 왜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왜 내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의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은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이 손가락을 쥐고서 휘둡어서 상처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성도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자라면 나는 그 구원의 이 말씀의 의거에서 나는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내게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말씀의 의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에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둘이서 좋다고 맞닥뜨리고 싸우고 좋다고 둘이서 서로 간에 욕하는 자리를 만들어버리면 그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왜 두려운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 맞아. 이 선교회도 있고, 저 선교회도 있고, 저 권사님도 있고, 저 집사님도 있고, 이 선교회장도 있고, 저 선교회장도 있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뭉쳐서 교회 일 잘하면 되지.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하면 되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일 속에 드러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아니냐.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과 협력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풀려지지 않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성이 드러난 자들의 모습이 맞느냐. 이들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미움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와 그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시비거리를 만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밝혀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를 조금이라도 깔아뭉갤 수 있을까? 성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구원이 여기에 담보가 잡혀져 있는 자로서 내가 그 말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를 스스로 자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무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기도할 때 듣기 좋아서,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에 발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라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내가 무엇을 이룬 자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협력하여서 이 성도와 저 성도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협력 아래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 삶에서 분명히 보여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간에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를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그 나무에서 드러나는 가지에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죠?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손가락 끝이나 그 성도의 손가락 끝이나 똑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내가 물면 그도 아프고, 그가 물리면 나도 아픈 게이 성도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협력이 되어지는, 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대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대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이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 일을 성령은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또한 연장선상에서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예수 때문에 우리를 그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목적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여기에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불변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빚진 것 바로 이거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구원을 하나님은 내게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 한마디가 내게 있어서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빚을 갚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빚 다 갚았다. 내가 네 빚 다 갚았고 내가 그 영수증을 내 손에 쥐었다. 네가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너는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니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제 마음껏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 구원을 달라고 구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흐르는 구속사란 말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예정의 완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달라고요. 그 모든 목적은 내 욕심으로 결부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자리로 끝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이 사역의 끝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그 종말이 성령께서 그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놓으셨고 그 말씀으로 풀어진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와 말씀의 모습대로 저희들은 따라가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11절 말씀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 말은 제비뽑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단 말입니다. 예정이라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성이 맞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의적인 모습대로 하나님이 뽑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나를 뽑아내셔서 나를 가지셔서 나를 그 지위로 그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 일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라고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증을 드러내시는 것 그 구원의 선포에 대한 이 땅에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언을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그
그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귓가에서 야 네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계시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66권 뒤에 만들어지는 내가 복음이든 네가 복음이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6권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66권 아래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치심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아래에서 너의 구원의 확증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드러낸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와 이 말씀의 방향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와 동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 모든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죄에 있는 자로서 너의 모습, 너의 모습, 너의 모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세례로 예수와 합한 자의 모습이기에 우리 모두를 예수의 모습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이 그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잘되고 내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내가 무병장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고 잘나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인간을 차용해서 예수의 사역이 무엇이고 예수의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인간의 잘난의 모습을 보고서 인간의 삶을 따라가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을 만드는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이 성령의 임함의 자리에, 이 세례의 자리를 지나온 자리로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자가 되어야지 내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 땅에서 쓰여지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목적성에 맞게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신 그런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 혼자만이 아닌 우리 성도,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뜻에 맞아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 협력하여서 오직 그 귀한 선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 아래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귀한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